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원 서포터즈 2기이자 성균관대학교 화학과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홍상화입니다. 오늘은 화학과로 진학을 꿈꾸는 중고등학교 후배님들을 위해 제 진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제가 어떻게 화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성균관대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계열제를 통해 들어와 1학년이 지나고 난후 각자의 전공을 정하게 돼요. 저도 자연과학 계열로 입학해서 1년 동안 여러 학과를 고민했는데요. 제가 학생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생명과학 분야를 다루는 생화학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여러 화학 분야를 폭넓게 배울 수 있는 화학과가 가장 메리트 있다고 생각되어 화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화학과와 더불어 생명공학대학의 여러 학과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차세대 바이오헬스 융합 트랙도 이수 중이에요. 화학과에서 화학을 배운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부 분야가 나뉘는지,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학년별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학년 때는 모든 학생들이 학과 전공 수업을 듣기 전 필수 교양을 채우는 학년이에요. 해반화학, 생명과학 같은 기초 과학 강의뿐만 아니라 미적분이나 이산수학 같은 수학 교양 과목을 수강하기도 한답니다. 2학년은 본격적으로 화학과 전공을 수강하는 시기예요. 화학과에서 세부 분야는 크게 유기화학, 생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분야의 기초 과목을 수강하며 자기가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어디인지 탐색하게 됩니다. 3학년은 세부 분야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해당 분야의 심화 과목을 배우는 학년이에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생화학 분야를 예로 들면 심화 과목에 생체 분자 화학이 있어 그걸 수강했고, 차세대 바이오헬스 융합들에게 타학과 과목도 수강하고 있어요. 또 화학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실험인데요. 유기화학, 물리화학 등 세부 분야에 해당하는 실험 과목이 모두 열려 있고, 졸업 전에 필수로 채워야 하는 강의 수도 정해져 있어서 전학년에 걸쳐 실험 수업을 듣게 된답니다. 화학은 사실 모든 생활에 화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근간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진로 분야도 다양한데요. 반도체나 배터리 제조 분야, 석유공정과 같이 공학 분야와 융합해서 전공을 정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처럼 제약 분야 쪽을 희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의 희망 진로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실제 제약회사에서 현장 실습도 나가고, 더 깊고 어려운 전공 과목도 수강하며 능력을 쌓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으면 이 언니나 누나는 예전부터 진로를 딱 정해서 고민 없이 착착 진행해 왔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에 대해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진로를 결정 못한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낙담하지 말고, 내가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가 어디인지 인지해보는 과정을 겪어보라인데요. 학교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여러분 미래 진로의 시작일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즐겁게 경험했던 게 발판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막막하다면 여러 대학들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며 관심이 가는 학과를 조금 더 파보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이 가슴 튀는 분야를 꼭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